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싸움을 계속 해준다는 것은 복음을 받는 자들은 다 사도나 선자나 다 같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로 세워주고자 이것을 표현한 게 빌립보서 1장입니다. 이 영싸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이 자신의 영원한 미래라는 걸 알게 되는 장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한자 한자 읽으면 아, 이 영싸움이구나. 이 영싸움을 알지 않느냐 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아무도 못 알아듣겠구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내적인 말씀인 것을 영적인 말씀인 것을 읽어줄 때 깨달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깨달으시고 오늘 이 빌립보서 통해서 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했구나 아셔야 돼요.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여러분 영혼이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예수의 날까지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안식하는 여러분 몸이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는 주 예수가 여러분 귀로 들었던 주 예수가 여러분 몸에 나타나는 그 예수의 날까지 이르도록. 할렐루야. 그 확신 심어주려고 영상 멈추지 말고 잘하라고 빌립보서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1장 빌립보서 띄엄띄엄 읽어줄 겁니다. 자 3절 이 바울이 간구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보세요. 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라는 건 여기 써있는 내용 그대로 그 은혜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바람이 없어요. 주님의 뜻이 주님의 원함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주의 종들은 주의 종으로서 자기 목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남들도 나은 자가 되는 것 그런 게 하나 없어요. 오직 자기를 위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을 인하여 행복해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최고야. 남보다 나은 목회자가 되어서 그 목회를 누리는 것을 보여주면 사람도 다 죽어요. 그래서 진정한 목회자는 진정한 종들은 자기의 위익도 버리는 거예요. 종들이 그런 자리 차지해서 그런 맛을 못 보게끔 그것이 배설물이고 오히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아버지의 영광 돌리는 세계에 해가 되는 것이란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 위익을 다 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을 섬기며 귀한 종, 귀한 아들,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적을 하고 이제 너한테 안 듣고도 내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못된 짓을 해. 그래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죄종들이야. 우리가 서 있을 자리, 걸어가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람의 잘못을 짊어지고 그가 온전한 백성 되기 위해서 그를 돕고 섬긴다는 것은요, 그건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고생스러운 것은 복입니다. 그 고난 자체가, 그 힘든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라고요. 바로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는 그의 일보다 더 선하고 착한 일이 어딨냐. 그래서 진리를 따라 행한 자는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아. 그래갖고 남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이 깨지지 않는다고. 항상 주님이 주는 평안 속에 있지. 이게 주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안식을 주는 그 안식을 그 영혼은 누리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장소에 주님은 더욱더 그 영혼을 온전히 해서 안식케 하고 안식케 한 그 장소에 주님이 안식하셔야 그 모든 일이 끝마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말씀이 창조합니다. 말씀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행하시고 그 말씀이 창조한 그를 그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모든 걸 끝마칩니다. 그날이 바로 그로시아에서 그를 끝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복음을 사도 바울은 그들한테 내어주었고 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의 가르침 받았고 가르침 받는 복음을 받은 그들은 그 복음으로 계속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복음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 복음으로 교제함을 인합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어떤 일입니까?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여러분이 지금 날마다 받고 있는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 예수의 피뿌림, 이게 지금 여러분이 몸에서 받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착한 일이 뭐겠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을 다 뽑아내고 다 죽이고 다 멸하고 여러분의 예수만 존귀되게 하는 거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거하게 하시는 그 일보다 더 착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을 죽게 할 것으로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는 이것을 다 멸하고 여러분을 영원히 있게 할 주님만 이 안에 거하게 하는 것보다 더 착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러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어 여러분 속에 있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바로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성령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날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몸이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그의 장성한 분에게 잘할 수 있도록, 그와 하나 될 수 있도록.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속사람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니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내 말이 네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너희가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지 않아요. 하지만 믿는 자,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자는 그 말씀이 그 속에 있나니. 결국은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럼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 몸에 나타나게 하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여러분이 그 예수와 하나 되어 그 예수의 장성한 분에게 자라도록, 그 영광의 몸처럼 변하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하는 역사예요. 결국 여러분 자신이 영원토록 세워도록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왜? 그분의 은혜로 세웠게 되어 그분의 은혜로 세워졌기 때문에 영원히 그분은 자신의 영혼에 찬송이 될 자니까. 이렇게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이란 것은 바로 그때 시대에 복음을 전했던 복음은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고, 역사하는 그 복음은 결국 성령이고, 성령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예수의 날까지 예수로 마칠 수 있도록,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복음이란 걸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주님은 결국 자신을 내어주고 여러분이 자신처럼 변화되어 자신처럼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그렇게 역사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 영혼에게 예수의 날이 이르기까지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날까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전한 복음이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이 너희가 예수님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그로 마칠 수 있도록, 그와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르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왜 확신하냐면 그렇게 대기한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계명 같은 나를 예수로 말미암아 순전한 어린 양이 되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 전한 복음이 너희로 예수의 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줄 내가 확신하노라. 나 같은 도 세우는데 너희도 예수로 세우지 않겠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나만 들어봐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생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여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결과를 맞이할 장소가 돼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심장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나님을 전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그 심장을 줬나니.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란 말이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행복해하고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며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그분을 알고 그분을 찬미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자 되는 것 외에는 죄 정도는 여러분한테 바랄 게 없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이 얼마나 빛나겠어요.
돈을 아무리 쳐도 사람이 죄가 없고 때려도 죄가 없고 욕해도 죄가 없고 배반해도 죄가 없고 소외되게 해도 죄가 없고 혼자 있게 해도 죄가 없고 비웃어도 죄가 없고 바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그렇게 순전한 원형으로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을 그러한 사람 대기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영원히 살아도 서로 안에 부딪히거나 전쟁할 일이 없는 사이가 되는데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 아멘.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간절히 바란다면 이 은혜는 없어요. 왜? 진짜 행복이 있고 진짜 기쁨이 있거든. 근데 사람들은 진짜 기쁨과 행복을 쫓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고 또 그것이 확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예수를 아는 자는 이거보다 확실한 응답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알아 이 주님 안에서 마치기를 간절히 바라므로 주의 종이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도 지식도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젠 총명해져갖고 거기서 바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어요. 그 총명을 점점 더 풍성하게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밝히오며 진리조차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너희를 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바른 건지 무엇이 진리 따라 행한 건지 무엇이 성도로서 행한 건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의 영혼이 이룰 수 있도록 그 예수만 자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그 날이 이르기까지.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걸 분별하고 알 수 있도록 그 총명이 점점 풍성해지길 원하고 사랑도 지식도 더 많은 사랑을 할 수 있고 주님을 알아서 더 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식이 또한 총명이 풍성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는 뭘 말합니까? 그 은혜로서 그 지혜로서 그 총명으로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진실하여 허물없이 예수부터 말미암아 행할 수 있도록 그의 나타남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 예수와 하나 되어 주님과 같은 형사로 하여 주와 같은 이라는 거예요. 이게 막연함이에요? 지금 사도 소신을 보세요.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이날까지 이를 거란 걸 확신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대기할 복음이니까. 아멘!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뭔 훗날이 아니라 그 복음을 갖고 교제하는 자들한테 일어날 현상을 그 복음을 통해서 일어날 현상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장은 그 현상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9절은 이러한 지혜와 지식이 총명이 여러분한테 풍성하게 되어서 그분을 알고 행할 수 있게 풍성해지는 거고 10절은 뭐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자신이 진실함으로 허물없이 그날의 존재까지 그 장상불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총명을 통해서 그 허물을 잡아내고 거기서 온전치 못한 것을 잡아낸다는 것은 이 정도는 괜찮았다 했는데 이건 온전치 못한 모습이야. 이건 주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야. 이것이 완전하지 않아. 이거 깨끗하지 못해.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어 하고 이걸 발견하는 건 뭐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다음 절은 열매예요. 그 행함이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귀로 듣는 그 복음으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는 것은 그로 행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여 그로 행하였더니 그분의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거예요. 네가 누구와 같은 줄 알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분별하여 우리가 그날의 일까지 그분의 일을 믿고 평생 동안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고 결국 주님의 영광 얼굴을 보겠다고 하는 각오로서 행함, 그리고 그 귀로 들었던 그 예수를 말미암아 행하여 그가 행하신 의의 열매를 우리가 가득하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매를 어디까지 맺히고 어디까지 풍성케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영원히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로 인하여 즐거우고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이 안식하는,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이 그 모든 걸 행하고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날까지 이르기까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너의 모든 것이 되도록.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그분의 영광이 되고 결국 여러분들이 그분의 찬송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에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옥에 갇혔어요. 이 예수를 전파하다 옥에 갇힌 거예요. 율법주의자였으면 옥에 갇혀간 것처럼 이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옥에 갇힐까 하면서도 목숨을 잃을 줄 알면서도 고난받을까 하면서도 복음을 전한 자가 사도바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진퇴양난에 빠지는 극한 고난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사도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또 이 복음을 마치기 위한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로 하노라. 이제는 어떤 환경과 태풍이 몰아쳐도 거기서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봄까지 이르렀나니. 이게 바로 복음을 따라 행하는 복음의 진보입니다. 더욱더 그러한 상황에 더욱더 그들 보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고 담대히 나가라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진보를 이룬 게 그 극한 고난입니다. 고난은 결국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몸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다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의 영혼이 예수의 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믿고 확신하고 가는 자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쫓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목사님, 그건 사도뿐이죠. 사도뿐이라면 이 빌립보서 1장은 여러분한테 전할 말씀 없어요. 사도보는 표현합니다. 너희와 나한테 같은 싸움이 있나니. 결국 사도바울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한테 일어난 일은 다 너한테 일어날 일이요. 너희한테 일어나기 전에 나한테 먼저 일어난 것은 너희보다 앞서 보낸 자를 통해서 너희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라. 나를 보내신 것이라. 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 복음의 뜻대로, 복음이 원하는 대로 복음을 쫓아 행하는 자인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전하고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종사하고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복음의 길을 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예수님처럼 자기도 부활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음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복음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복음의 믿음을 보여 그 복음이 자신의 영혼에게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제가 읽어드린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복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그들이 바로 예수의 날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기에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구합니다. 이들의 사랑과 지식과 이들의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하여 이제 진정 선한 일이 무엇인지,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그 안에서 행하여 진실하여 진짜 모든 사람한테 온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허물이 없는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처럼 변개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서 그 존재 자체가 그분이 행하신 일에 영원한 영광이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었고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셔서 흐르신 피로서 우리를 내어주어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그 은혜의 열매가 여러분 땅에 가득 차지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므로 이건 아버지가 내게 준 영광이요. 정말 내가 내게 준 이 영광을 영원히 어찌 참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찬송이 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 없이 살 수 없고 그분이 없었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뻔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피 흘림이셨기에 내가 이러한 엄청난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그 존재 자체는 많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영원한 영광이 되고 이게 진짜 복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보좌에 앉았어요. 너무나 영광스럽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찬송이 됐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노라. 19절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이란 것은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 것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예수님 것을 가지고 증거하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 듣고 그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있고 우리는 그 내어준 그 예수도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가상에 빠진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자가 되도록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영원한 생명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 구원은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서 영원히 그 생명 속에 살게 할 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 바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나를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귀로 들었고 내가 눈으로 보았고 내가 주목한 바 되었고 내가 그것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만진 바 되었느라. 여기서도 막연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럼 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직 구원함을 얻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예수 조차 나 또한 부활이 일어나노라. 그러면 이것을 이미 얻었다? 이미 이루었다? 이것을 이미 온전함을 얻었다? 아니다. 나를 그렇게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여서 나를 그 나라 그 백성 그의 나라 그 자녀 되게 하는 그 은혜를 붙잡히면 된 그 은혜를 잡으려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 부름에 나를 온전케 할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끊임없이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내가 아는 거로. 그렇게 할 줄 아는 거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가고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줘 나를 온전히 할 주님 것을 내가 아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이 은혜 확신을 갖고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은 이제 죽음에 넘더라도 그 귀대 명대로 여러분들은 평생 지킬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걸 믿고 행하는 이 은혜가 바로 나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 진리를 따르는데 내가 아무 일도 부끄럽지 않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해요. 오직 전과 같이란 표현은 뭐예요? 그 전에 많은 고난 속에서 죽음을 넘는 길을 갔습니다. 근데 또 죽음을 넘는 길을 만나려니까 또 배신당하려니까 또 모욕받으려니까 힘든 거야. 더 이상 내가 복음을 따라 행하지 못하겠다는 지금까지 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표현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담대하게 변질한 것처럼 또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아멘. 주를 위해 죽으려 하고 왔다가 사람이 살만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렇지 않고 전과 같이 담대하여 내가 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게 자신의 몸에서 예수만 존귀되게 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비참했든지 저참했든지 사람들한테 손깍지 받든지 나는 진리를 조차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내 온몸이 예수로 마치도록. 아멘.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땅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아까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나보다 증거하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자신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주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고 사도 바울은 또 말씀에 기록됐듯이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여러분들이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고 그날의 이르기까지 이끌어주는 복음이 됩니다. 그 복음은 진리고 그 진리는 성령이고 날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 그 영광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은혜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든지 부끄럽지 않냐고 오직 전과 같이 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는 명확히 표현합니다.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다. 왜? 자신의 몸에서 2000년 전 예수님 했던 일이 다 나타나거든. 예수님과 같은 복음, 같은 말씀, 같은 일 하고 있거든. 그 전에 개미 같던 사도 바울 자신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 안에 사는 자는 그리스도니 이제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죽어도 유익하다. 너희는 죽는 것이 두려울지 모르나 나는 죽는 것도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다. 받아봐자, 받아봐자. 이것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생명이니라. 이것이 진짜 참복음이니라. 아멘.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속에 있게 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를 썩게하고 죽게 할 망게 할 지옥의 판결을 받게 할 그 자는 그 바울은 죽었고 나를 주님 앞에 나아감을 얻을 수 있도록 빛 가운데 나아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기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바 되었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삶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죽는 거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제 나는 죽는 것도 나한테 유익함이라. 자기한테 이젠 죽음은 유익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에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나는 무엇을 가릴지 나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육체 아직도 있어서 계속 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무엇을 가릴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로 가야 될, 이 땅에 있어야 될,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빨리 죽어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은 왜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그래요? 바로 잡아주려고. 마귀한테 속지 않게 하려고. 또 순주하면 넘어지니까. 또 이제
다 됐다 생각하면 또 넘어질 게 나오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쓰러뜨리고 진리를 소멸시켜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 역사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려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라 사람이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때까지 사역자들은 마음 못 나요. 그래서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자,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서 나는 내 유익을 버리노라. 아멘. 이게 사역자들의 진실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영싸움이 있죠? 막연한 거예요? 이거 목회활동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 자들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복음은 한 영혼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한테 더 유익하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구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이 은혜를 쫓아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 이 진리에 따라 내가 너한테 지금도 가르치는 이 은혜를 통해서 네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더욱더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예수를 더욱 자랑할 수 있도록 네가 더 영광스럽게 되게 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하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더 잘 알고 예수 안에서 더 기뻐하고 예수로서 더 풍성해지고 더 자랑할 것이 많도록 더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를 더 많이 알게 하려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을 들은 대로. 그 합당한 생활이 뭘까?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서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이 복음을 따라 살겠다고 일심으로 서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모든 자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생명의 복음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보세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27절에 복음은 하나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 영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고 그 사람도 이 복음대로 본인도 그 복음대로 저 사람도 그 복음대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뜻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맞출 수 있도록 이게 바로 협력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신앙인 것은 바로 뭐예요?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땅에 이루어져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요. 아무 일이라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자존상이면서 이렇게 될까봐 비천해질까봐 내가 쟤 때문에 삼단한테 이상한 소리 들을까봐 이게 다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할 다 대적의 현상들이거든. 그 대적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내가 너희를 통하여 듣고자 합니다. 자신을 챙기면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없어요. 이 사방의 모든 일은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고 자신을 따라 행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방의 대적들입니다. 그럼 자신을 챙기느라고 무엇이 두려워서 순종치 않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를 무엇을 너를 두렵게 했느냐? 뭐가 겁먹어서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포기 못하고 비난하지 못하고 내놓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냐? 저는 이렇게밖에 말 못합니다. 무엇이 너를 두렵게 했기에? 그러므로 너를 두렵게 하는 그 대적으로 인하여 너희가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행하는 그 모습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 써있듯이 아무래도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너희로부터. 아멘.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겁니다. 저들은 우리를 두렵게 함으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두렵게 하는 일로부터 모든 걸 잃을 자도 진리를 따라 행하는 거고 그리고 저들한테는 멸망의 빈거요. 멸망의 증거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부터 난 것이라.
저에게는 멸망의 증거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낳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 닥쳐도 나 자신을 버려가며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로서 담대하게 우리가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이 구원은 하나님께부터 예수로부터 난 구원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네 귀로 듣는 그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도 같은 길을 걸어가면 당연히 그 진리에 따라 행하라면 세상은 그 진리에 따라 행하지 못하기에 왜 그 진리의 생명이 이 땅에 있기를 원치 않는 게 이 죄악의 세상이야. 죄악은 남아있어도 진리는 남아있어 안 되거든. 그래서 총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공격을 받으면서 진리를 따라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분을 믿게 하는 믿음뿐 아니라 또한 바로 우리 귀로 듣고 믿는 그 예수님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그 진리에 따른 우리에게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에 따라 살면 핍박을 받아요. 박해를 받고 우리가 아무리 착한 길을 가도 왜 그렇게 착한 길을 걸어가냐고 핍박합니다. 시기질투에서 공격까지 해요. 가까웠던 자가 금방 원수도 됩니다. 그래도 계속 진리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은 그치지 않고 끊임없는 고난이 내 몸에서 멈추질 않는 겁니다. 못됐어요. 버릇이 없어요. 소홀색입니다. 그래도 품고 가야 됩니다. 이게 무언의 핍박이고 박해고 힘들게 하는 고통입니다. 진리에 따라 행하는 난 버릴 수가 없어요. 계속 고통을 따라도 계속 있어야 돼, 같이. 이 핍박이 그치지 않는가.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과 고통과 핍박은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고난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도 말하잖아. 그 아들을 징계하신 같이 우리를 징계하시라니. 일단 그 길을 가는 예수 믿고 가는 우리에게도 그 징계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는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렇구나 하고 얘기 들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표현합니다.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아멘! 사도한테만 이런 싸움이 있어요? 복음을 듣는 모든 같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지, 어떻게 주를 쫓아야 되는지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하지만 자, 반영 일치하자. 영광.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길은 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야 되고 같은 싸움이 있는 거고 같이 똑같이 쫓아 행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건 어느 특별한 존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자에게 자신을 내어줬고 모든 자가 자신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도록 충성하며 아버지의 규례대로 법도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몸의 행실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영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영의 풍성함과 영을 위하여 내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이며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싸움이 있는 싸움이에요. 각자 이 은혜의 소망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었다면 이제 영싸움 치열하게 해야 돼요. 그동안 영싸움 안에서 편하게 지났다면 이제도 영싸움하고 영싸움하게 되면 여러분이 정말 상상도 못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내가 너무 안일하게 지냈다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하지만 늦지 않았다는 거, 빨리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 괴물과 싸우며 나와야 된다는 거. 이제 제대로 깨닫고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막연하게 헛되이 보지 않고 매일매일 진리 따라 행할
모든 기회로 삼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이 모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영사면 능한 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여 또한 많은 자들도 십자가 속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자기 안에 생명을 나타나게 하는 그 안에 속에서 그들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그 은혜의 길을 믿고 따르는 또한 영광을 보는 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